기억하자니 이렇게 그때 들은 친구들이 또 전화다 보면 말도 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문자라는 걸 만들었는데,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자 다 선생님 보이죠? 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문자인 것처럼 운명도 운명이라고 고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. 운명이라고 고칭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문자도 운명의 필요 요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문자의